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어제 늦은 밤까지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사건 당시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재은 관리관은 최상병 사건이 아니라 군 사법정책이나 제도와 관련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최상병 사건을 다시 군 쪽으로 되찾아오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던 바로 그날, 군 사법 제도에 대한 논의를 공직기강 비서관과 했다는 진술이어서 공수처가 이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때문입니다. 회수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신 건가요?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그날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을 시작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와 장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유 관리관은 김 사령관과 통화한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 회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유 법무관리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의 통화는 최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서관의 관리 감독을 받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던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국가안보실이나 법률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 비서관과 직접 논의했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유 관리관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찰로 최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두 사람이 군 검찰에 나가 한 진술 내용을 저희 뉴스룸이 확인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던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8월 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박 단장에게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더니 바쁜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서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고 물었고 박 단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장관님이 귀국 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고 했고 그러자 박 단장이 나에게 지시하는 거냐고 되물어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박 단장이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통화에 대한 박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유 법무관리관에게 사실상 항의를 한 겁니다. 이첩 시기에 대해선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하는 거냐고 물었고 유 법무관리관이 아니다, 그냥 옆에서 들었다고 대답해 옆에서 들은 것을 지시로 받아들인 것이 맞냐고 언쟁을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때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엔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외압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이날 통화의 진실은 당시 박 단장이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은 당장 내일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여기에 반대하면서
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막바지 협상에 나섰는데 막 헤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예빈 기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났습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5시 반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40분 정도 만났습니다. 5월 국회 일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는데요. 오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방금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지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등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더라도 정치현안은 빼고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대립해왔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온 상황이었는데요. 만남 직전까지 양당 원내대표 회동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럼 모레 국회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건가요? 네, 조금 전 협상을 마친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나섰는데요.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의제와 관련된 문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홍 원내대표도 어느 순간 의장님이 결심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미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만큼 오는 2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찬성표 던지겠다는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네, 현재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만으로도 최상병 특검법 등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상황이라서 여러 대응 카드를 검토할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 참패 이후 반성의 의미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와 일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 반대가 당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 같은 찬성 목소리도 다소 약해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국회에서 하예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